애틀을 만다. 행복한 노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스타마스터 안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애터미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자, 지금부터 우리 분당 탑 우리 식구들 아침부터 굿모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센터가 오히려 강의 내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게 오히려 본사 분위기보다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각자가 큰 박수 한번 치고 하자고요. 자, 큰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 저를 모르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제 1분 스피치만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처음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뜻이 있어가지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안 생활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 10여 년간 이제 생활하면서 그때가 좀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자영업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A사를 만났습니다. A사를 만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이제 한 4년 정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때 그만두면서도 A사를 왜 내가 그걸 해가지고 왜 그만뒀는지 잘 이해가 못했었는데 나중에 여기에 애터미 와가지고 그걸 확실히 알았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도 하고 다른 건 마지막에 이제 업이 세탁업을 조금 했었어요. 저는 그때 내 운명의 순간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온다 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바뀌었던 그게 저우에 계신 분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제 장애란 총장, 이종 본부장, 우리 변희성 단장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달만 제가 만약에 그분들하고 이게 엇갈린 박자, 엇갈린 길을 걸었었으면 저는 시골의 농부가, 촌부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저한테 이 애터미를 너 안강호, 너는 이 네트워크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지시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고 지금도 우리 이제 변인성 단장님 또 우리 장애란 이종훈 이제 총장님 고맙죠. 왜? 이 이제 노후를 또 애템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한테 이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알아먹었다 안 알아먹었다 안 알아먹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착각하더라고요. 뭐냐? 본인 저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입문하는 데 있어서 변인성 단장님이나 이종범 부장 계속 집 오는데 제가 이 길을 막고 들었어요. 길을 막고 사실은. 근데 좋은 건 아닌데 이 사업이 너무나도 어렵고 안 되는 힘든 그 과정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막고 들었는 그 시간이 어느덧 8개월이 지나갔더라고요. 그 8개월 지나간 1년 지나간 사실은 저 자신은 몰랐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8개월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금방 누가 이제 와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전달했을 때 금방 내 발로 이렇게 금방 왔는 사람이 있으세요? 한 번에? 조금 드물죠, 그죠? 사실은. 오자가자 귀찮을 정도로 막 시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 그게 한두 달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 뭐 심지어 뭐 5년, 7년, 8년 얼마나 써요? 8년. 이게 제일 긴 시간이 같네. 8년 이상 계속 얘기했는데도 온 사람 있어요? 8년 더 넘는다. 없으시죠, 사실은.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애터미를 알아먹게 된 동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바뀌는 그 동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날도 단장님하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국장님이 있었죠. 우리 변인성 단장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은 마이가리 국장이었어. 무슨 말인가 알아요? 국장이 팀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국장이라 불러줬었어요. 실질적으로는 팀장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14, 15년도 이럴 때 이제 우리 이종훈 본부장님, 이종훈 총장님이 그때 이제 이종훈 사장님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편하게 이제 얘기할게요. 그래서 왔는데 제품이 이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람인 서순대 본부장이 제품 요런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물어본 거야. 어, 있다. 라면서 금방 이제 갖고 그걸 와가지고 써보게 된 동기예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남자분들 혹시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대답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다음에 따뜻한 가정생활이 이어집니다. 설거지는 자주 하셔야 돼요. 설거지를 뭐 해야 되냐? 우리 세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제품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과거에 뭘 했다? A사를 하면서 DC 드랍, 아, 거기 제품 DC 드랍사예요. 퐁퐁이. 그런데 그게 퐁퐁이하고 우리 퐁퐁이가 써보면 차이를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애터미의 주방 세제가 그렇게 좋다 이거죠. A사는 2종. 우리 애터미는 1종이에요, 1종. 과일거지도 씻고 닦아 먹을 수 있는 이런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좋으니까 몇 가지를 이제 전달해 보니까 이게 재구매가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이 재구매의 이력을 과거 A사 할 때 몰랐었거든. 재구매. 그렇게 내가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확보해가지고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 계속 관리를 했는데 있었어도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거기서 다시 원위치대로 가가지고 이마트라든가 다른 데 시장을 가서 사람들이 소비 환경을 바꾸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지인이 와가지고 썼는데 제품 썼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사람들이 원위치대로 돌아가는 걸 재범벅 계속 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 어때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아 이건 안 되는 사업이구나 끝없이 노력해도 잘 안 되는구나 해가 그만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서론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오늘 요게 이제 우리 성공의 8단계인데 이 성공의 8단계는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여기가 전문 강의를 자주 쓰는 강의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저 강의 쓰는 우리 분당탑에 많은 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 설명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현장 좀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도, 여기 무대에 서가지고 강의하시는 분 한 몇 분 안 계시겠네요. 제일 눈에 띄는 우리 노재영 본부장 이렇게 강의 자주 쓰시잖아. 노재영 본부장님과 같이 강의 잘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사업 설명 진짜 제대로 배워가 할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여기서 무대에 서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배우긴 배워야 돼. 제대로. 성공의 8단계에 사업 설명이 있잖아. 근데 저 자신도 여기서 무대에 서가지고 사업 설명을 갖다가 우리 젊은 사람들만큼 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PPT 요즘 나가지고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주로 실전 경험 가지고 있던 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성공의 8단계에 1번부터 8번까지 쭉쭉쭉쭉 보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다 외워야 돼요.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우리 공책에 국책에 이 뭐야 그 교과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기에 1번 목표 꿈과 목표, 결의 결단, 명단 작성,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초청, 초대,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요 복제까지 이제 4번부터는 이제 초대도 사실은 본인이 60, 70%는 본인 쪽에서 이주를 많이 하는 거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처음에 결의 결단하면서 자기가 결정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명단 작성 끝나고 초대까지 했습니다. 초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초대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된다 그래. 이럴 때는 안 되더라도 된다. 된다, 된다고 하면 정말로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부정적인 게 내 머릿속에서 먼저 나오잖아.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비록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잘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다 보면 초대가 잘 되겠죠. 그러면 그 초대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되잖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사업 설명하는 오늘 스케줄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위에 직 스폰서나 활용해가지고 사업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업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여기에 한 시간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적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 띄워봐봐. 자, 여러분들 이거 강의 내용에 이게 많이 떠 있을 겁니다. 이게 5분 마케팅. 길어도 5분. 조금 여기서 살 좀 붙이면 10분. 예. 자,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달달달 외우고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수단, 사업 설명의 하나의 일부분이 요걸 갖다가 치솔 마케팅이라고 일명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사람 필드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필드에 나가면 사람 만났을 때 처음부터 애터미 막 얘기하면서 제품 막 얘기하다가 간단하게 1분 정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5분 정도 얘기할 수도 있고 한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 이내에 그 사람이 이런 간단한 구조로 시설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제조해서 1,000원이 나오는데 우리 소매까지 나왔을 때 얼마? 3,000원, 2,500원, 3,000원 이런 구조에 대한 방법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조금 이건 사업 설명 아니고 제품 싼 제품을 제조해서 우리가 직접 내한테 중간 유통을 싹 빼버리고 받아갔으니까 쏠깃해지고 흥미를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마케팅 요게 치솔 마케팅을 했는데 일명 요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쓸 거 아니니까 우선 이걸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치솔 마케팅을 내가 하루에 한 번을 할 것이냐 한 번도 안 하고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열 명을 만날 것이냐 우리 백만갑 하지 않습니까? 백만갑 하면서도 제품 좋아가지고 제품 서비스 또 이 마케팅을 요 5분, 2분, 3분, 10분 이 마케팅을 할 것이냐 요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보면 치솔 당신 치솔 말이야 아니면 사장님 치솔 어디서 샀었어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치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선물이 치약 치솔 뭐 세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생 가도 떨어지지가 않아. 집에서 아무리 많이 써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치약 치솔 쓰면 우리 잇몸 상아질이 깎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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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되니까 나중에 치과 치료비가 더 많이 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좀 솔깃해질까 안 솔깃해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치약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막 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좀 솔깃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5분 마케팅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죠? 예. 예. 다 하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업 설명,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가지고 나는 이제 전문 강사로도 나 한번 하고 싶다. 나도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올라가지고 좀 더 열심히 우리 사업 설명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기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참 훌륭하신 게 우리 홍일표 팀장님 제가 한 7, 8년 전에 봤을 때
조금 조금 그러지만은 머리 뭐 이 머리 막 머리때 왔었어. 그때 왜냐하면 초기에 아시죠? 그러고 그날들에 왔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진짜 말끔한 정장을 입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최고 탑에 최고 인기 스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부천 탑에 가가지고 사업 설명 본인 했다지 않습니까? 정말 인기 있게 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하니까 또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강의 내용이 좋습니까? 저도 우리 홍일표 팀장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잘한다 이렇게 속으로 많이 갔습니다. 정말 배울 점도 많고 나이를 떠나가지고 우리 FM에서도 훌륭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갖다가 나는 꼭 해야 된다 아셨죠? 5분 마케팅 아니면 우리 기초 사업 설명을 한 4, 50분 정도 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사업 설명하러 갈 때 한 가지만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테이블에 이렇게 앉잖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앉을 때 보통 자리가 2인석도 4인석이 있는데 4인석에 이렇게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보통 스폰서 같이 많이 가죠. 그럼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자리를 앉힐 때 어떻게 앉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게 문 쪽 보고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방 벽 보고 이렇게 좀 앉으라고. 역시 우리 분당 타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강의 많이 들으셔가지고 조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 모르고 그냥 자기가 덜렁덜렁 그냥 앉아. 그럼 그 오는 사람 앉아.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 시선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그 시선을 자꾸 뺏겨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쪽으로 이제 벽 쪽으로 그렇게 앉히고 본인이 이제 문 쪽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사업 설명에 유리한 쪽입니다. 그래 일단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정식 기초 사업 설명이라든가 프리젠테이션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듣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진행을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또 나가서 많은 이야기를 또 하면 흥미를 조금 잃더라고 보면 흥미를 그래가지고 조금만 얘기하고 흥미진진하게 유도해가지고 이 사람 다음에 그럼 다음에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시간 그리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한 3, 40분만 하면 되니까 사장님 한번 시간을 편한 시간에 한번 내어가지고 한번 오세요.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여기 오면 30분 한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 처음에는 30분, 2, 30분 하는 줄 알고 왔는데 2, 30분에 사업 설명이 끝납니까? 안 끝났잖아. 한 시간 가지, 한 시간.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한 시간을 가더라도 지루한 줄 모르고 잘 들어요. 여기 와서는.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우리 홈그라운드잖아, 홈그라운드. 반대로 그게는 저쪽이지 않습니까? 그쪽 반대편 그라운드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여기에 홈그라운드에 모셔와가지고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여기 야구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요즘 야구들 다 좋아하는데 야구에서는 말이죠. 3할 타자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보면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3할 같으면 10번 타석에 나와가지고 3번만 안타치고 나가면 7번은 사실 죽는 거예요. 야구 용어에서 죽어요. 3번은 성공해 나갑니다. 도루에 베이스에.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 A급 타자예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10명 중에 3할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사실은 1할만 돼도 대성공이에요. 한 명만 와가지고 우리 한 명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 확률 1할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높여야 되잖아. 높이는 것은 분위기 주변 모든 걸 상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게끔 모시고 오는 게 제일이잖아요. 이게 모시고 왔을 때도 보면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데 여기서 꾸벅꾸벅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옆에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반대로 눈이
이래 부럽다고 초롱초롱 해가지고 완전히 레이저가 막 빡빡 나갈 수 있게끔 하면서 고개 꽉 아유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옆에 해주면 옆에 모시고 온 그 사람 처음 온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분위기 있다.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30분짜리가 1시간 가요. 1시간 가더라도 절대 지루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소,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든다? 본인이 내가 만든다. 내가. 그러니까 스폰서 내가 만든다. 아셨죠? 자,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볼 때 다음 이제 후속 좀 넘어가자고요. 후속관리. 제 후속관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잠깐만 좀 후속관리는 제가 제일 잘하는 후속관리예요. 사실 후속관리 다른 건 없어요. 후속관리 진짜 잘하려고 그러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없는 사람들은 후속관리 못합니다. 여러분도 끈기가 있으시죠? 다. 아, 우리 장현아 총장 끈기 기가 이거 얼마나 끈기 있는데 아셨죠? 변 담당님 끈기 이거예요. 아침에 가면서 안녕하세요. 바쁜데 갈게요. 이거야 딱. 갈게 오기다 안녕하세요. 갑니다. 또 저녁에 오면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 끝났어요. 갑니다. 바쁘네요. 이것도 후속관리 하나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후속관리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꼭 뭐 제품이다 애터미 비전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후속관리 첫 번째 그 사람과 나의 신뢰쌓기, 신뢰쌓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신뢰쌓기가 되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보면 애터미는 영원히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온다 얘기죠.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 사람들 안 오면 오히려 내가 더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가 있게 후속 관리를 했어야 돼. 찾아가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유형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면 나는 주로 인맥이 좀 사회적 인맥이 많다. 그 다음에 나는 좀 어느 정도다. 안 그런 인맥 나는 별로 없다.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등한시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게 왜 뭐 이런 거 갖고 왔어? 아이 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에이 너 아니라도 임마. 너 아니라도 이 사람아. 내 사람 얼마든지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딱 등지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 보면 그 사람 주변에는. 그래서 한 명 그 사람한테 사람을 갖다가 내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자원을 갖다가 많이 없애는 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정말로 한 분 한 분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잘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걸 갖다 장점하면서 그 사람하고 내가 교감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48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24시간, 48시간을 얘기하냐면 이게 60년 이상 된 이게 성공자들의 외국에서 나왔던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좋은 강의, 좋은 얘기를 들었어. 여기서. 강의를 들었는데 28시간, 48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유, 다음에 또 오시라 하니까 나 일주일에 바빠요. 안 그러면 막 한 열흘 보름 있다 올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 걸 제대로 알을까요? 모를까요? 머리 내리 속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가르쳐잖아. 원대라든가 석세서 가더라도 몇 가지 외에는 나오는 그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좀 머리에서 싹 없어지잖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48시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꼭 애터미를 다음에 만나러 갈 때 그 사람 시간, 그 사람 그걸 봐가지고 인사만 꼭꼭 하고 오는 것도 하나의 후속 관리예요. 즉, 내 되게 바쁜 저 사람 부담감을 있을 수 있잖아. 왜 왔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시나 봐요? 예. 그럼 또 한가할 때 다음에 또 개혁하고 꼭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후속 관리의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또 다음에 또 2, 3, 또 가는 거 2, 3일 있다가 1, 2일 있다가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과 나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나중에 가면 아유 조금 한가하면 들어오세요. 우리 커피는 한 잔 뭐 노란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잔 따라 줄 수도 있고 물도 한 잔 줄 수도 있고 뭐 주스도 한 잔 줄 수도 있고 요구르트 한 잔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주섬주섬 해가지고 우리 비타민 C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아 우리 나오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나의 신뢰 쌓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뢰 쌓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나하고 신뢰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바로 아, 애터미 좋고 애터미 제품도 좋고 이 사업 설명은 돈 1억 번다 같으면 1억 번다 같으면 갑자기 1억 얘기 나오면 그 사람 야, 마, 니나 벌어. 이러지. 니나 1억 벌어. 나는 그런 거 아, 관심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교감 이루고 나서 사업 조금 하면서 비전을 조금 주면서 하는 게 좋고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그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 사람을 믿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면 이제 조금 시간이 먼저 좀 필요로 하다. 근데 그 시간을 필요한데 먼저 제대로 신뢰 관계도 안 됐는데 먼저 덜 뽑기도 전에 잡아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신뢰 쌓기를 하고 신뢰 쌓기를 하면서 가는 거고 또 후속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스폰서하고 주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파트너하고 파트너가 누구누구를 이제 컨택해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스폰서의 에드파일을 스폰서의 에드파일을 굉장히 많이 해놓으면 유리합니다. 이게 스폰서 자랑을 많이 해놔요.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애터미에서 뭐 굉장히 조금은 선의의 거짓말도 조금은 있어요. 만약에 혹시 팀장이신 분이다. 국장신 분인데 오토 팀장 정도 됐다. 아니면 오토 판매사에서도 같이 가더라도 우리 뭐 스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액션이 조금 들어가는 게 낫어요. 그래야지만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같이 모시고 온 그 스폰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예의상 우리 한국 사람 예의를 좀 존중하잖아요. 예의상 좀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어줄 때 그 같이 간 스폰서도 오래 길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만 조금 얘기하고 이 사람 어떡하든 그래서 같이 간 스폰서는 이 사람을 얘기해. 이 무대에 우리 센터에 초대하는 목적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주로. 그러면 이 초대를 갖다 하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다 얘기해보면 또 안 돼.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놔놓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목적은 되다. 우리 세미나에 어떡하든 초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미나에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방향 우리 진짜 애터미를 해가지고 우리 박한기 회장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애터미를 만나면 말이야 이렇게 감지를 하잖아. 그건 나중에 얘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은 군중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대중 속에서 강의 시스템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조금의 생각의 변화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는 끈기에 노력의 산실이에요. 절대로. 끈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 사업이 금방 성공하지는 못하잖아. 처음부터 가지고 1년 내에 뭐 리더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꿈과 목표 있지 않습니까? 꿈과 목표에 목표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그저께 아, 나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거기 보니까 사론이 리더스 들어가고 뭐
뭐 로얄도 가고 뭐 그 로얄 본부장이 어디까지 갔어요? 크라운까지 갔었죠. 여러분 다 봤었죠. 본부장인데 크라운까지 가서 가지고 막 해외를 나가는데 만약 제가 저 입장이었었으면 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봤어서 막 진짜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해외 나가 가지고 그 시장 구축해 가지고 지금 크라운까지 가 있다. 아, 그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 있는 거. 이야, 진짜 놀랐고 또 이게 보면 여기에 저희들은 이제 석사스 아카데미 자석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 신청을 제가 우리 이제 리더들 보면 리더스 뭐 로얄 크라운 클럽 있는데 이렇게 자석 신청 안에 쭉 보면 사론 로즈 마스터가 국장이죠. 국장이 리더스 클럽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국장님시잖아. 리더스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혹시 만약에 국장인데 리더스 아직 이제 준비한다. 그렇다면 빨리 준비하시고 리더스 들어가가지고 자석 신청도 이제 여러분들이 딱 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이제 국장님이세요. 사실은 국장님인데 리더스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론 노조 맞을 때 있을 때 리더스 들어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장일 때 리더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좀 탄탄하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 본사에서도 직급 위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내가 수입이 되는 그런 구도로 자꾸 이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오토 판매사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되면 우리 회장님 강의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토 판매사가 되면 90%가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8분 능선, 9분 능선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데 약 1년 정도의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년, 3년,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토 판매사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오토 판매사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우선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기 오토 판매사 배지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달면 왜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요즘 또 바뀌어져 가지고 오토 판매사 핀을 갖다가 제일 사랑하는 스폰서와 파트너가 그 달아주지 않습니까? 원데이 할 때 이런 시스템 있잖아. 이걸 하는 그 무대에 여러분들이 꼭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 마지막 저 목표 설정 지금 꼭 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원래 24년도 이제 12월달 이제 불과 한 두 달 남았는데 정말로 다시 목표도 정하면서 다가오는 내년 상반기에는 여러분들 다 리더스 여기서 분당 우리 센터에서 분당센터에서 리더스 클럽 최소한도 한 2, 30명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분당센터예요. 물론 분당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은 최소한도 2, 30명 리더스 클럽 들어가시고 오토 판매사는 한 200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다가 우리 분당 탑은 있을 겁니다. 원래 제가 기가 엄청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초기 얘기했었는데 그 기가 무척 많이 살아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 그룹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중국 지금 현재 그룹이 굉장히 커 나가고 우리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갔다가 한 달에 한 번 또 우리 팀들이 또 며칠 있으면 또 팀장 뭐 판매사님 해가지고 또 세 명이 또 중국을 또 여기저기 순방을 합니다. 또 위에 또 저희들도 또 나중에 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기회는 지금 애터미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의 장이 지금부터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목표 그대로 꼭 설정하셔가지고 원래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룩한 그 성과에 서로 조금 못 미쳤더라도 내년에는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내년에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 바랍니다. 목표 달성 성공입니다. 아셨죠?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